자, 로스트밸리장에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타본 물들을 타본 모자 디노, 그리고 여러분들 안전을 책임져 주실 멋진 캡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아프리카 대머리 항생.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죠? 기온 외모와는 다르게 육식동물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썩은 고기를 먹다 보니 그 독소가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었어요. 슬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맞아, 쌍꽁이. 왜 셀리콘 컴플이 있습니다. 부리가 굉장히 길죠? 저 부리는 약 12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큰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연지곤지라는 컴플입니다. 고기를 들여서 왼쪽에 우와 낙타가 있어요. 근데 봉이 몇 개? 두 개입니다. 저 봉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기름. 물. 물로 바꿀 수 있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달 동안 자라갈 수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뒤쪽이 밀레봉, 앞쪽이 낙하산이라는 친구입니다. 이제 다음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왼쪽 바위선입니다. 아프리카 바르바리 지역에서 온 바바리야. 우와, 이 친구들 우리 바위선에 살고 있죠? 부리기안 사막에서는 저 든든한 뿔을 이용해 모래를 퍼서 모래에 목욕을 하고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코와 입을 풍성한 가슴털을 숨기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이번엔 반대쪽을 만드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입니다. 껍질이 무플론. 뿔이 있는 친구들이 수컷이고요. 없는 친구들이 암컷 혹은 아기 무플론입니다. 양들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작지만 5천 년이나 이렇게 역사를 가진 양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이 사막 이후의 마지막 친구 만나러 갑니다. 왼쪽에서 뿌리 멋있는 흰 오릭스예요. 네, 안 보이시면 잠깐 일어나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보면 뿌리 몇 개? 두 개. 근데 옆에서 보면 저렇게 하나로 겹쳐 보이죠? 이 모습을 본 고대 이집트인들이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을 생각하게 됐고요. 저 뿔은 아직 가자란 게 아닙니다. 가자라면 엉덩이를 긁을 수 있는 약 1.2m까지 자라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앞에 보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모두 앞에 있는 안전순두비 꼭 잡아주시고요.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힘차게 출발! 유후! 자, 바람을 맞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로스트밸리의 전차를 한번 들어볼게요. 벽화를 지목해주세요. 인간들의 욕심에 맞선 싸웠던 백사자 하우. 결국 인간이 놓친 창에 맞아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분 물의 속에서 물의 성격, 물의 사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6, 8. 끝! 이게 타우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친구 마저 가보겠습니다. 동물 밖으로 나왔어요. 울창한 대나무 숲 사이에는 과연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여기 무슨 코끼리가 등장합니다. 짜잔! 아, 잘 만들었죠. 가짜입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진짜 코끼리 만나러 로스트밸리 중심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풀스포 탈고 나면 시원한 폭포가 흐르고 있죠. 저를 돌려서 여러분들의 왼쪽입니다. 짜잔! 여기 8살 된 아가 코끼리가 있죠? 이름은 우다라입니다. 우리 우다라 안녕! 안녕! 우리 우다라는요, 초등학생입니다. 올해 8살이고요, 남자친구예요. 최대 몸무게가 5.5톤까지 치는 크는 친구이고요.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100kg, 그의 절반 50kg의 똥을 쌉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싸고요. 저 유연한 코 속에는 뼈가 들어있지 않고 약 4만여 개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우리 더 큰 코끼리 만나러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영장차 내려배신합니다. 물속으로 입수. 신기하죠? 2m가 넘습니다. 손톱 좀 조심해 주시고요. 왼쪽 보시면 저 거대한 코끼리가 보이시죠? 우와! 에버랜드 자랑 코식입니다. 올해 나이스는 8살, 5,500kg에 넘어가고요. 신기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만나는 코끼리예요. 맞아, 안녕할 수 있지. 혹시 오늘 기분 좋아? 하고 물어보면 좋아 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좋아 말고도 안녕, 안돼, 누워, 엎드려라는 7가지 사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식이는 사람에게 말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한 사역생들과 교감하는 점에서 말을 배운 아주 똑똑한 친구고요. 계속해서 왼쪽입니다. 하얀 사자, 백사자. 절친들 위한 말이 있죠. 약 1000만분의 1 외환기를 태어나는 아주아주 희귀한 친구들이고요. 태어날 때는 흰색이지만 자라면서 점차 아이보리색으로 변합니다. 다 뻗어 있어요. 하루에 20시간 넘게 잠잡니다. 저기 자기 힘들 거예요. 이번에 고개를 돌리고 들리고 들려서 오른쪽 볼게요. 키가 큰 기린이 쪽이 앞쪽에 있습니다. 기린 친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인 180cm 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장 먼 곳에서 사자들, 맹수들을 발견해주는 사바나의 등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기린 친구들은 목이 길죠. 그러면 성대가 퇴화되고 말았습니다. 울음소리는 없는 걸로 지정되고 있고요. 키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에는 키가 작은 친구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곳에서 얼룩말 타조도 같이 만나볼게요. 고개를 들려 왼쪽을 보시면 동물의 왕 아프리카 사자입니다. 우와, 무시무시해 보이죠? 우리 사자들은 암수구별의 시행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갈기털이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이고요. 수컷의 갈기털이 짙고 풍성할수록 암컷에게 인기가 많은 달승이에서 납니다. 저기 지금 누워있는 친구, 가운데 있는 친구와 서열 몇 위? 1위인 레니카인데요. 여자친구가 글쎄 13마리나 있습니다. 옆에 여자 끼고 자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사자 만나봤고요. 예전에 잠시 뒤에 홍황 만나볼 건데 홍황의 깃털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모두 만져볼게요. 나도 우리도 만져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홍황은 무슨 색이죠? 홍황 빨간색, 분홍색이죠? 비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회색이에요. 홍학의 주머니가 꽃게와 새우 밑에 빨간 성분들이 홍학을 예쁘게 만들어줄 겁니다. 얼른 예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처음 만져봐요. 처음 만져보죠. 아이, 신기해. 진짜로. 계속해서 다음 친구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이에요. 아프리카의 소지섬, 인란드입니다. 짜잔. 우와, 잘생겼죠? 진짜 잘생겼죠? 저 뱃속에는 위가 몇 개? 위가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달리기는 조금 느리지만 제자리에서 2.5m만 뛸 수 있는 높이 뛰기 선수예요. 그 자리 기린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기린 친구들 만지려고 하시면 돌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과 눈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른쪽에 철리나 내려 한번 해줘. 내려 내려. 당근 먹고 싶어? 아싸 아싸. 아, 철리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빠 당근 가져왔어. 당근 가져왔어. 당근 먹자. 아, 철리나 한번 더. 내려 내려. 뒤쪽까지 가볼게요. 우리 철리니 우리 몇 살? 우리 몇 살? 5살. 아, 너무 예쁘죠? 왜 하늘천 기린린 이름 따서 이름이 철린이에요. 철린아, 기린은 동물 중에서 혀가 몇 번째로 길어? 두 번째. 첫 번째는 개미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철린아 마지막. 네, 나 아이 귀여운 철린이 만나봤어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사도도 있습니다. 시력이 25.0이고요. 네, 라마는 저거 타조 알이에요. 저 라마는요, 하나게 하면 침뱉어 버립니다. 하나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얼룩말도 있어요. 어깨 위에 있는 무늬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린 얼룩말 타조 라마에게 인사 한번 해줄게요. 얘들아 안녕. 계속해서 오른쪽입니다. 아프리카의 귀염둥이 단나귀예요. 아이고 귀여워. 애니메이션 실력에서도 나온 동키.
동체의 모델이 되었죠. 몸집은 적지만 짐을 한 번에 150kg 될 수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일까요? 세 명 다? 여자입니다. 세 마리 다 여자예요. 안녕. 여자도 멋있을 수 있죠? 최근도 멋있는데?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우리 시원한 폭포를 지나면 코뼈소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볼게요. 그 전에 왼쪽입니다. 러스트를 놓고 통화. 와, 너무 예쁘죠? 아, 어머, 친구한테 무슨 색? 회색이라고 했죠? 충격적인 비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는 조류인데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젖을 줍니다. 양육부담이 조금 덜겠죠? 게다가 저 중간에 무릎 보시면 저게 무릎이 아니에요. 저게 발 뒤꿈치입니다. 롱다리가 아니라 왕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코뼈소 맞으러 갑니다. 우리 조류들의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더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입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들 잘 안 보이면 잠깐 정차만 잠깐 일어나서 봐주세요. 네, 우선 나무 위에 있는 치타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타는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뼈소랑 어떻게 같이 살죠?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신기하죠? 우선 치타는요, 최대 몸무게가 50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데요. 혼자서 사냥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몸집이 큰 상대를 애초에 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전 코뼈소는요, 초식동물이지만 힘이 굉장히 세요. 하지만 착하게도 자신의 밥과 아기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친구들을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해주겠습니다. 코뼈소 치타 안녕! 우리 지금까지 로스트빌리에 살고 있는 약 20종 150여 마리 동물 친구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담아가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탐험대장 디노 멋진 캡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판이 안전하게 나온 후에 하차 도와드릴게요.